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자, 별표 쳐놓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요, 이제 고등수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차 방식 풀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인수분해라면, 맞지? 도형 파트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필수예요. 필수고, 요걸 알아야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필요 없는 증명은 지금 하지 않아. 당연히 0 필요 없다가 아니고, 아직은 우리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이걸 증명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더군다나 시험에 많이 언급 안 되는 것들이라면. 됐어요? 자, 외웁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말로 적을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라는 직선과 X1, Y1 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직선이 얘고요. 이 점이 얘예요. 그럼 요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거리라는 건 여기 수직으로 껐을 때 얘기겠죠? 맞지? 이 거리를 D라고 하는데, 자, 이 거리 D는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일단 그 직선의 A와 B를 제곱해서요, 루트에 집어넣고 분모에 놔둡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얘를 이 식에 대입시켜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럼 X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X1 들어갔죠? Y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Y1 들어갔죠? 그 다음에 C,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은 왜 적어주냐? 거리라는 거는 양수만 나와야 돼요. 맞지? 맞지? 우리 계산상, 수치상으로는 음수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몇 칸 떨어졌다 하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맞지? 근데 거리는 그래서 3이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쌤이 얘로. 자, 얘로. 안 어려워요. 다시 알고 있어야 되고 안 어려운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그래프도 그려주면서 해볼게요. 봐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3,0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쌤 여기서 이거 수직으로 이렇게 끄면 요 길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됐나요? 됐어요? 근데 우리 알고 있어. 내가 일부러 이렇게 먼저 보여준 거야. 한번 봐봐. 공식 안수가 한번 풀어볼게요. 도형으로, 피타고라스로. 자, 이게 기울기가 1이라는 말은 요각이 45도란 말이거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요령. 맞지? 내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 푸는 거야. 그럼 이거 45도죠? 맞지? 그러면 이 B는 1대 1대 루트 2가 됩니까? 중3 피타고라스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길이가 지금 4거든요. 요거 지금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러면 요거 얼마 돼야 돼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요거 루트 2로 나눈 값이니까 얘 얼마 돼야 돼? 2루트 2로 나옵니까 이거? 맞죠? 거리 2루트 2인 거 내가 알아요. 맞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우리 금방 했던 방법으로 풀어보겠다고. 자, 일단 첫 번째 일반형으로 바꿉니다. x-y 플러스 1은 0. 맞나요? 두 번째 점 좌표 뭐예요? 3,0입니다. 자, 거리 구합니다. 거리는요, 자, x의 개수 1을 제곱한 놈 더하기 y의 개수 마이너스 1을 제곱한 놈. 어차피 1이죠. 이거 루트. 그리고 이거 여기 대입하라고요. 대입하면 얼마 돼요? 절대값에 3 빼기 0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까? 맞나요? 얘 계산하면 분모 루트 2 되고요. 분자는 4. 절대값 나와도 4. 약분하면 2 루트 2 나와요. 맞죠? 이거는 도형 파트에서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에 헷갈려가지고 문제를 풀 때 접근하기 좋을 때는 도형에 대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풀면 좋아요. 이 요령인 거죠.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점하고 어떤 직선하고의 거리의 기본적인 공식은 이 공식이란 말이야. 얘는 뭐 볼 필요 없어. 0,0하고 거리기 때문에 00 다 때려 집어넣으면 분자가 이게 없어져 버려요. 대입해버리면. 맞지? 그래서 C만 남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또 있습니다. 또. 자, 또 있는 게 뭐냐면 5번에 점하고 직선만 나올 수 있냐? 직선하고 직선하고의 거리는 못 구합니까? 직선하고 직선의 거리를 구한다는 말은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직선과 직선이 거리를 구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이 얘인데 두 번째 직선이 얘면 두 직선의 거리는 얼만데요? 이거는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직선의 거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준이 없잖아. 맞지? 이 점하고 이 점의 거리를 구하는 건지, 이 점하고 이 점 거리 구하는 건지, 뭐 이거 거리 구하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직선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만 언급합니다. 알겠어요? 두 직선이 평행할 때만 언급하고 그때 자, 이 거리나 평행하다면 어디든 거리는 뭐예요? 다 같겠죠? 맞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어. 첫 번째 직선이 있고 두 번째 직선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 아무 점 잡아. 이거 내가 잡고 싶은 데 잡으면 되죠. 보통은 XL편이나 YZ편을 잡아요. 왜요? 0이 있으니까. 나중에 대입해도 편하거든요. 맞지? 그래서 XL편이나 YZ편 하나 잡아. 이렇게 잡았어요. 됐나? 그럼 이 직선 문제 줬겠죠? 여기도 문제 이렇게 줬을 거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 직선하고 요 점하고 거리 구하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거리가 되죠. 방법은 일치하다 이 말이야. 알겠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이 요 밑에 있을 거야 아마. 없나요? 쌤이 빠져먹었나? 거기 보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밑에 보면 나와있죠. 맞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할 때만 언급한다. 쌤이 여기 무조건 그 PT 작업할 때 쌤이 실수해 까먹었나 보다. 14번 한번 봅시다.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형으로 바꾼다. 자, 이거 일반형부터 바꿉니다. 양변에 4 곱해. 그럼 4y는 3x 플러스 2k고요. 요거 이항하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k는 0.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직선 하나 구했고 점도 하나 있죠. 이거 거리 구하래요. 됐나? 거리 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해봅시다. 거리는요, 얘 제곱한 거랑 얘 제곱한 거랑 더하고 루트 씌우고요. 그게 결론은 분모 옵니다. 지금 맞지?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대입하라 했어요. 절대값에다가 대입하면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k의 절대값이죠. 맞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거리가 문제에서 2라고 했어요. 그러면 는 2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봅니다. 얘 얼마예요? 5죠. 양변에 5 곱하면 자, 요거 바로 할게요. 절대값 2k-6이랑 10이랑 같다는 말이죠. 맞니? 분자에는 2k-6이 10이 돼야 10 나누기 5야 2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됩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2k-6이요. 뭐가 되면 돼요? 플러스 10 또는 2k-6이요.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죠. 그러면 2k는 얼마 돼야 돼요? 16. k가 얼마? 8이어도 되고요. 2k는 마이너스 4 해서 k는 마이너스 2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에서 모든 상수값에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랑 얘 두 개 더한 값이 되겠죠. 이해 되겠어요? 자, 왜 두 개 나올까요, 근데? 왜 두 개 나올까? 직선하고 점 거리 구할 때 보통 한 개 해야 됩니까? 봐봐. 직선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맞죠? K값이 YZ편 자리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 점은 고정인데 어떠한 직선이 여기서 2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직선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도 2가 될 수도 있어요. 맞지? 그래서 K값이 두 가지 나오는 겁니다. 됩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내용 많이 안 어렵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 직선 위에 아무 점 한 점과 나머지 한 직선과의 거리 구하면 돼요. 왜? 평행하다 하면 첫 번째 직선이 있고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직선에 어떤 점이든 이걸 거리 구하고 뭐 다른 점 잡아서 거리 구하고 또 다른 점 잡아서 거리 구해봐도 어차피 이 길이 전부 다 뭐 할 거니까요? 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한 마리만 잡아서 걔랑 얘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알겠나? 자, 당연히 점을 이걸로 잡고 직선을 이걸로 살려도 됩니다. 뭘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해볼게요. 얘는요, 점 제일 편한 게 0,5 있죠. x에 0 집어넣으면 y에 5 나온다. 맞지? xl편 잡으려고 그러니까 분수가 나와서 쌤이 그냥 0,5로 잡았어요. 편한 거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1,7 이런 거 써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잊어버리라고요. 그냥 이제 끝났죠? 요거 두 개 거리 구하는 거와 똑같은 문제예요. 자, 거리 구합시다. 거리는요, 똑같이
거리는 루트 4다길이죠 이제? 이제 바로 돼야 됩니다. 제곱, 제곱했는 거 더하고. 맞죠? 그 다음 이거 여기 대입한 거죠? 그라 했는데 절대값에 0 빼기 5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다? 2루트 5래요. 자, 이거 루트 5니까요. 양변에 루트 5 곱해버리면 절대값 K-5는 10이 돼버립니다. 맞나요? 그럼 아까와 똑같네. K-5가요. 10 또는 K-5가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K는 얼마 돼? 15거나 또는 K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 말이죠. 상수 K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답 정리할 때는 두 개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세 번째. 자, 이게요. 요거 별표 하나 쳐놓고 이게 서술형에서 언급될 때가 있어요. 서술형에서 언급되면은 쌤이 알려준 방법으로 푸는 게 맞아요. 자, 원래 푸는 방법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이거는 그래도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봅니다. 여기에 2,5 조금 정확성 있게 그릴게요. 조금만. 이게 A예요. 2,5 됐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요게 B 좌표예요. 그 다음에 C 좌표는 1,-4 1,-4 요 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잘 보세요. 삼각형은 이러한 삼각형이야. 이러한 삼각형이죠. 맞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래.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까? 원래 삼각형 넓이 원래 어떻게 구해요 우리?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죠. 그러면 누굴 밑변으로 할지부터 정하고 그 다음 높이를 구하면 돼요. 맞지? 자, 쌤이 이거를 뭐라 뭐 이걸 해볼까요? 이걸 밑변으로 한번 해봅시다. 얘를 밑변으로 해볼게요. 됐나? 그러면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야 되죠. 맞니? 밑변의 길이 구합시다.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거 C죠. 쌤 안 적어놨네. 요점 C입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AC의 길이는 거리 구합니다. 2에서 1 뺀 거 제곱. 5에서 마이너스 4 뺀 거 제곱. 에 루트예요. 그러면 루트 82 나옵니까, 이거? 맞죠? 이해됩니까? 82 빼낼 수 있나? 빼낼 수 있어요. 2 곱하기 41. 못 빼내죠? 얘는 루트 82예요. 그건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밑변은 작업 끝났어. 이제 우린 뭐 찾으면 돼요? 높이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는 대충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맞나요? 자, 이 높이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쌤, AC 직선을 먼저 구할게요. 직선 구하고 그 직선의 방식하고 이 점 B하고의 거리 구하면 되죠. 자, 직선 구합니다. AC의 직선의 방식. 자, 첫 번째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죠. 기울기 구합니다. 다시 2에서 1 빼면 얼마? 1 분의 5에서 마이너스 4 빼면 9 해서 예, 9예요. 기울기는. 맞죠? 정점 하나 구하면 되죠. 쌤, 점 어떻게 했어요? 정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무것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 직선은 두 점은 무조건 지나거든요.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뭐 2,5 해볼까요? 그러면 쌤, 이거의 직선의 방식 어떻게 나와요? 요거 이용해서 구하면 y는 기울기 9였고요 x-2f 플러스 5 나옵니다. 맞지? 자, 요거 좀 이쁘게 바꾸면 이거 갖다 풉니다. 9x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y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18이죠 5 다음에 마이너스 13은 0. 그래서 지금 AC의 직선의 방정식은요 지금 요까지 요렇게 나와 9x-y 마이너스 13은 0 나와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내가 수선에 밟고는 요 점을 내가 H를 한다면 선분 B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자, 무슨 점? 마이너스 3,2와 9X-Y 마이너스 13은 0의 길이하고 똑같다고요.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럼 거리 그합시다. 거리 D는요, 똑같이 합니다. 요거, 루트 81 더하기 1. 맞나요? 그 다음 얘 여기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요거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의 절대값. 풀면요, 얘는 루트 82분의, 얘는 요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40. 그러면 42 나오죠, 절대값 풀면. 됐나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밑변의 길이 나왔고요. 높이도 나왔어요, 지금. 루트 82분의 42라고. 맞죠? 이해됩니까? 다 했다. 삼각형 넓이 구합시다. 쌤,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쌤, 이거 유리 안 시켰어요. 어차피 약분할 거라서. 됐나요? 그럼 이거 날라갔죠? 이거 약분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21. 이게 소술형의 풀이식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풀겠죠. 내가 예전에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보면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헤론의 공식 한 번만 딱 언급합니다. 헤론의 공식은 세변의 길이, 아니 헤론이 아니고 쌤 딴 거 얘기하고 있다. 미안. 사선 공식. 지금 고등학교 공식에서는 안 옵니다. 뭐 사선 공식, 신발끈 하고도 하고 뭐 하는 건데 맞지? 좌표 알 때 쓰는 거죠. 세 좌표를 알 때. 자,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뭐 하면 돼요? 요 2분의 1 있고요. 요거 절대값인데 절대값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자, 2,5 좌표를 이렇게 적었죠.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1,-4 그리고 한 번 더 2,5 제일 앞에 한 번 더 적어뒀죠. 맞지? 얘 이용해서 갖다 풀면 2분의 1 곱하기, 자 봅니다. 요렇게 곱한 거 4, 요렇게 곱한 거 12, 요렇게 곱한 거 5에서 뺍니다. 됐죠? 절대값인데 왜 쌤이 중괄호로 적었나. 자, 다시 요거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5,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정리할게요. 여기서 2분의 1에, 자 요거 안에 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21 나옵니까? 21 맞나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요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 하면 마이너스 23이지. 거기에 2 더하면 마이너스 21입니까?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1 되죠. 맞지? 어차피 얘는 2분의 1 곱하기 42가 되고요. 답은 얼마 나와요? 21 나옵니다. 객관식 풀 때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풀면 미친놈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내가 그래서 소수령 풀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되고 나머지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어떻게 또 다르게 푸는 건 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쌤 직사각형 다 잡아가지고요. 여기 외곽에 나와있는 이러한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다 빼도 됩니다. 맞죠? 근데 그거는 오래 걸리고. 자, 그 다음 직선 파트 마지막 문제 같네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이게요, 자취방정식 개념이라서 실제로는 자취란 내용이 지금 안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뭐냐면 첫 번째 직선이요, 기울기가 2죠. 맞지? 대략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대요.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끄어지는데 됐나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고 있대요. 각을 2등분한다는 말은 만약에 쌤 여기에 요거를 2등분하고 있는 각은 좀 이런 식으로 꺼지겠죠. 맞나요? 맞죠? 자, 이 직선의 방식 구하래요. 그럼 이 직선의 방식 구하려고 보니까 잘 보세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개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요 점을 P라고 할게요. 내가 요걸 X,Y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요령입니다. 어떠한 방정식인데 됐나요? 이 점들이 모여서 된 거거든요.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은요, 그 점을 X,Y로 잡아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걸 보고 자취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좀 더 하기로 하고, 일단은 P가 여기 없어. 여기 있어도 되지. 여기 있어도 돼요. 왜? 거리는요, 무조건 뭐예요? 같아집니다. 이거 왜 같아져요? 각이 같잖아. 비편일치하죠. 거리는 무조건 수직으로 꺼지거든요.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RHA 합동이에요, 이거. RHA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 무조건 같아져요. 그럼 P가 어디 있어도,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죠. 이거랑, 뭐, 이거랑 해서 이 삼각형 두 개는 같으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다잖아. 그럼 P의 점이 이 선상 위에 엄청나게 많이 성립하죠. 맞지? 그 점 P에 대한 식이야. 그래서 자취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흔적. 됐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죠. 쌤, 1번 직선과 요 x, y의 거리를 구합니다. 자, 1번 직선과 거리 구합니다. x, y랑 뭐 2x, y, 플러스 이런 0이랑 거리 구할게요. 쌤, 이거 거리는요. 얘 제곱하면 4, 얘 제곱하면 1. 루트 쉬운 거고. 이거 여기 대입하는데 x자리에 그냥 x 적어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맞지? 그러면 절대값 2x, y, 플러스 1. 여기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찬가지죠. x, y랑 요 거리 구하는 거죠. 요 거리는요. 두 번째 식.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됐나요? 이해돼요?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d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정리하면 이거 제곱 제곱. 1 더하기 4. 루트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해봤자 형태의 식은 같습니다. 자, 이때 봐봐. 금방 얘기했잖아. 이 거리나 이 거리는 같으니까 어차피 여기 나온 이 식이나 여기 나온 이 식의 값은 뭐 할 거다? 같아질 거예요. 그럼 둘 다 분모는 얼마? 루트 5니까 날려도 되고요. 나한테 남는 건 뭐 남아요? 2x-y 플러스 1의 절대값이랑 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죠. 자, 참고로 이렇게 절대값이 양쪽 두 개로 돼 있을 때는 뭐 잘못했나 쌤? 이거 마이너스 1입니까? 자, 그러니까 참고로 뭐 이 두 식의 절대값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같다 할 때는요 그냥 하나만 풀면 됩니다. 뿔마로. 그 얘는 어떻게 푸냐? 2x-y- 얘 절대값 풀어버렸지. 얘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뿔마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자, 제곱해도 됩니다. 제곱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낫죠. 자, 이거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그러면 풀. 요거랑 플러스랑 정리할게요. 2x-y-1이랑 x 플러스 2y-1. 이항하면 x, 이항하면 마이너스 3y는 0. 맞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요. 2x-y-1은 마이너스에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항하면 3x, 이항하면 플러스 y, 이항하면 마이너스 2는 0. 맞지? 그래서 식 두 개 나오죠. 자, 이건 왜 두 개입니까? 당연히 두 개예요. 쌤, 이것만 있나요? 이건 안 되나요? 이거 돼, 안 돼?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이 각도 이등분 시키는 직선이 나올 수는 있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온다? 항상 얘랑 얘 두 가지로 언급되구나. 나중에 되면 뭐 기울기가 양수이다,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찾아라, 또는 예각의 이등분한 직선을 찾아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쌤처럼 이렇게 그리지 말고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좀 헷갈리는 게 적어집니다. 되겠어요?